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버 어령입니다. 오늘은 페라리 488을 타게 되는데요. 페라리 488 스파이더와 포르쉐 911 GT3 RS의 대결인데 이게 670마력이 되나? 기어를 존나 많이 바꿔야 되죠. GT3 RS가 500마력. 170마력 차인데 그래도 얘는 서킷에 초점 두고 만든 차니까 얘가 이기지 않을까. 이 차는 스파이더라서 서킷에서 막 조직이나 아까운 차라 스티어링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느낌이 다들 너무 좋아서 서킷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서킷에서 한번 타보면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다. 시트가 잘 못 잡아준다. 달리는 차가 아닌 것 같아. 와, 기아를 너무 빨리 바꿔야 되는데. GT3랑 벨트를 한번 해볼 건데 난 사실 무서워서 못 달리겠어. 제가 봤을 땐 초반에 추월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 랩 돌면 스타트. 예, 느낌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GT3 RS를 믿습니다. 직발에서는 되게 빠른가 보다. 여기서 막 드리프트를 하고 있죠? 변속이 완전 F1 같아요.
확실히 GT3가 그 코너만 만나면 가까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못 따라갔고. 얘도 스파이더라서 그렇지 스파이더 아니면 더 애보다 운동 성적이 좋아지겠네. 얘가 스파이더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얘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얘 굉장히 빠른 것 같아. 얘가 운전을 좀 소심하게 해서 그렇지 차주처럼 하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내 차다라는 생각으로 하면.